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윤입니다. 오늘이 3월 3일이죠? 삼겹살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정말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3월 3일에 판매되는 삼겹살 양이 얘는 비해서 다른 날에 비해서 뭐 3, 4배가량 더 높다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뭐 대형 마트 뭐 비롯해서 유통업체들 중심으로 삼겹살 할인 판매하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엔 삼겹살 메뉴로 가족들과 함께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3월 3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또 시장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려야죠.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해 드릴 겁니다. 2077-6330번 전화 지금부터 열어둘 거고요. 02-797-6300번인가요? 네, 아래로 나가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질문 답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해가 떴다가 비도 내리고 뭐 추워졌다 또 뭐 이러고 있지만요. 부동산 시장은 뭔가 쭉 이렇게 뭐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뭔가 전세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조금 변한다는 거는 매매로 떠밀려서 넘어가는 수요자 그리고 월세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 시장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신 대표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어떤 면에서 월세 시장 면에서 월세 시장 한번 볼까요? 월세 시장이요? 네. 월세 시장 지금 이제 그 보통 원래 그 학군 수요가 몰려있는 곳에 원래는 전세 계약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항상 꾸준하게 인플레를 따라서 전세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항상 수요자들이 학기마다 바뀌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팔릴 때 매매할 때도 빨리 팔리고 대신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세 물건을 반전세로 바꿔도 예전 같으면 그거는 말고 전세만 찾아주세요 했던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니까 반전세라 그래도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반전세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2만 세대 이주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특히나 학교 학군이 있는 곳들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학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1순위였어요. 아파트 프리미엄이 오르는데 지금은 사실 순위에서 한 10위권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이제는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 들어가야 되니까 월세라도 아쉬운 대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전세 시장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세 정말. 앞으로도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쭉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전세라도 더 저금리잖아요. 지금 은행 자체가. 그러니까 네, 네. 저금리니까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은행에 큰 돈 묶어놔봤자 뭐 이자 안 주다 보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이제 월세로밖에 그렇죠. 또 이렇게 좀 그래도 돈을 굴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급한대로 이제 수요층 입장에서는 그냥 덜컥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요즘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 지금 챙겨드릴 텐데요.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궁금한 곳 콕 집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건가요? 용산구 한남뉴타운이요. 네네.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예. 예. 저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걸 궁금해서요. 한남뉴타운 몇 구역인가요? 3구역인데요. 3구역. 알겠습니다. 네. 한번 향후 전망 체크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대표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한남동구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저는 오래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하여튼. 한 20년?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시다 보니까 지금 막 지겨우시구나. 갈아타기를 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죠? 예. 지금 한 20년 전에 사셨으면은 손해 보실 일은 전혀 없고요. 매도 타이밍을 잡자 그러면 3구역 사업 시행인가 났을 때를 보시면 되는데,
그때 한 바퀴 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니까 3구역 사업승인가 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데 그게 뭐 올 말이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가 떨어지는 거요? 예, 인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그 사업시행인가 나면서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뭐 어차피 지금 이거 사셔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애들 이름으로 하셨나요? 아, 예. 애기 아빠 앞으로 있어요. 아, 사장님 앞으로. 나이가 혹시 많이 되셨나요? 예, 60대예요. 60대. 애들한테 줄 거 아니시죠? 예. 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때 한 바퀴 빠져나오시죠. 워낙 산 지 오래되신 거라서 아무 때고 놔두면 되는데 일단은 나이가 이제 젊은 층 애들이라 그러면은 놔두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새로운 걸 사는 거는 조금 이제 금매 물건 위주로 좀 사셔야 되고 오래전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사업시행인가 날 때 그때 타이밍 잡으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는 건 어때요? 아, 본인은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지금 일단은 사업시행인가 나고서 뭐 4, 5년 있다 건축이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 한 1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도 뭐 빠른 시일 내에 날지 아니면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셔가지고 아 내가 요거를 한 번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어차피 우리 사장님은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워낙 오래전에 사셔서.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한남동 같은 경우는 저점 자체를 밑으로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쯤이 꼭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도 타이밍 한번 잡고서 다른 데서 기회비용을 찾으시는 게 옳을 수도 있고요. 애들한테 줄 거면 이전 등기 증여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아니 그 뭐 저는 작은 거 갖고 있어서 추가 분담금 그랬는데 그런 게 걱정돼서. 지금 그 몇 평형을 사셨어요? 저 12이에요. 12이고 이분은 14평이고요. 14평. 얼마 주셨죠? 아, 그건 옛날에 산 거라 뭐 가격은 그때는 쌌죠. 그게 얼마예요? 아, 옛날에 산 가격이요? 네네. 아니 지금 시세로 비싸게 준다는데 지금 갖고 가는 게 나은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사신 금액이 얼마 되시죠? 예전에 사는 거는 한 5, 6천? 한 7천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져가셔도 괜찮고 끝까지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 나이가 60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요걸 차액을 보고 물건을 매입을 하셨다면 사업시행인가 났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60세인데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될 때쯤 되면 70세 이상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내가 입주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가져가셔도 손해볼 일은 전혀 없는 게 추가 분담금이 이미 지금 5천, 6천이고 감정가로 따졌을 때 물건 자체가 최소한 몇 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감정가예요. 지금 매도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매도가는 지금 사실상 4, 50%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상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 시중에서 한 4억 몇 천이다 그러면 지분이랑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은 다르겠지만 2억 6천에서 7천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 분담금을 내시더라도 지역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따로 있어서 프리미엄을 따로 받는 걸 빼고 본인이 분담금을 내시더라도 이득이에요. 단지 10년 안에 사업이 되느냐 그게 관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 바퀴 굴리실 거면 꼭지는 3구역 사업시행인가 그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예예. 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손해볼 것은 없다. 그렇죠. 너무나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다 이제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추후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저 용산에 있는 그 KCC 월츠타워. 네네. 예, 그거를 하나 분양 받았는데요. 예. 그거를 언제쯤 저
팔다가 언제쯤 팔면 되겠나 해서 그래서. 아, 네.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거군요. 용산에 있는 예. KCC 웰츠 타워라고 하셨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용산 KCC 웰츠 오피스텔로 받으셨나요? 주거용으로 받으셨나요? 아, 아파트예요. 주거용. 아, 주거용으로. 예, 지금 예. 주거용으로 받으신 게 몇 평형이시죠? 그게 33평형인 것 같아요. 33평형이요? 네네. 예.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아, 그 7억 5천에 분양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3월서부터 5월 사이에 뭐 입주를 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입주를 직접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 도시에 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자제분들도 근처에 오기가 쉽고 하니까. 예, 예, 근처에 예. 오시는 거 좋고요. 뭐 7억 5천대면은 뭐 그냥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래도 뭐 어떤 면에서 삼각지랑 더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중심지랑 네네. 좀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예. 사실상 조금 더 편의시설로 가자 그러면 신축으로 가자 그러면 7억대 초반에 공덕에도 물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어쨌든 예, 예. 뭐 지금 위치적으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뭐 그 적당한 그냥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예. 프리미엄은 어차피 지금 2주 세대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가격대가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 예. 2-3년 더 있다가 지켜본 후에 차익을 바라신다 그러면 그 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네네. 예.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있어요. 지역이 또 좋은 곳이라서. 예. 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어느 정도 궁금증 좀 해결이 되셨나요? 예, 예. 네, 예, 나중에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7억 5천에 받으셨는데 매매가랑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못 받쳐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는 아쉽네요. 부분들은 네. 지금 2주 세대로 인해가지고 조금만 스탠바이 해가지고 남들이 아, 이 주택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주변에 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리실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를 자꾸만 괴롭혀 주세요. 네. 계속 전화해서 지금 왔냐? 어떻냐? 물어봐주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저는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곳인가요? 아, 노원구. 노원구? 월계동에. 네네. 예. 사슴 아파트, 그 3단지. 예. 그걸 매입해가지고, 뭐, 세 놓으면은. 예. 이거는 지방인데요. 세 놓으면은, 한 뭐, 그 말로는 그쪽으로 지하철이 저 월계역 있는데, 거기서 가차분데도. 네네. 그 아파트 저 뒤로 얻으려고 선택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뭐, 집값이 뭐, 좀. 오를 거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이 아파트 인근 지역으로 이제 전철 노선이 뚫리나 봐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저희 체크해 보면 예.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노원구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혹시 몇 단지 아파트죠? 3단지요. 3단지. 월계 사슴 3단지 맞나요? 예. 아. 그쪽에 혹시 지하차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하철이 그 월계역에서 그 가찹대요, 그 사슴 아파트가. 네네네.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는 있어요. 그 옆으로 또 지하철 뭐 선로가 뭐 새로 뭐 해야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정차를 했다가 내렸다가 이제 또 가고 일하는다 하던데. 그러니까 아. 내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매입해도 되는가 싶어가 그래가지고 아 매입을 매입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매입은 반대하고요. 예. 그 지금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강하고 예. 그
1호선 전철하고 그 사이에 있는 주택인데 이런 네. 주택들이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항상 고래요. 그러니까 싼 맛에 그냥 들어가서 살긴 좋은데 그 나중에 팔 때 잘 안 팔려서 고생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쪽에 사신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은 위에 창동 쪽이 오히려 그 개발 라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상계동 그 월계 거기는 특별한 뭐 그게 없습니다. 개발 라인이 없고 전철을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냥 꾸준하게 대학교도 있고 뭐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싸게 살다가 나오기 좋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월세 받아먹는 용으로도 조금 사실 수익률이랑 이런 게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월세 받아먹는 용으로 아파트 투자하는 것도 안 맞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사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네. 저는 이 자금이 적은 자본 가지고 어제 뭐 한 1억 한 5천 2억 고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경북 지방이거든요. 경북 예 그나마 저 지금 경북 그 도촌이 그쪽으로 풍산 쪽으로 오는데 그리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 서울 쪽보다 서울 쪽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이제 그 1억 5천 정도면 월세를 받으실 거면 실제적으로 뭐 60만 원 정도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투자는 서울에다 해놓으시는 거고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나면 땅에 대한 평가는 남아있는데 지방은 이만큼 올라가고 서울은 이만큼 올라가요. 건물에 대한 거는 이제 양극화에 의해가지고 신축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축은 이제 인기가 떨어지거든요. 10년 지나고 나면 땅에 대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지방은 평가가 이만큼 올라가고 서울은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투자해놓은 기회비용을 봤을 때 여기서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차익이랑 수익을 같이 보게 되면 서울 쪽이 훨씬 더 뛰어난 수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다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많이 많이 반대하고요. 그래도 네. 서울 쪽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네네. 선생님 서울 쪽에 어느 쪽으로 그 돈이 자본이 적어가지고 네. 어느 쪽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적은 돈 아니세요. 적은 돈 아니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정말 힘드시더라도 1억 5천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꼭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상담한 후에 천천히 차분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꼭 한번 들러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제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아, 세미나요? 네네. 근데 이제 세미나를 들으신 분과 듣지 않은 분의 차이가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잘 들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걸 좀 아쉬워하세요. 계속 듣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힘드시더라도 나들이 한다 생각하시고 꼭 한번 세미나에 오셔서 공부를 한번 갖고 사실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듣고 나서 뭔가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 근데요. 네. 이제 매번 매물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뭐 어디가 좋고 이런 걸 찾아볼 때 네네. 아무래도 뭐 전철 노선 뚫리면 좋은 거 아니야? 아파트 그렇죠.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우리 방금 시청자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요것만 봐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안 되죠. 근데 네. 노선이 뚫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당연히 아닌 거고요. 당연히 아니죠. 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지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료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그런 액기스들 쭉 읊어주실 거예요. 네,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월 7일 토요일,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열려요.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 네. 이거 시작 시간만 있지 끝 시간은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좀 오랫동안 하나요? 대표님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 최대한 제가 이제 많은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면 5시가 훌쩍 넘을 때가 있어요. 아, 예. 세상에. 예.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뭐 4시 안에 최대한 끝내 드리거든요. 아, 네. 근데 짧아요, 그게. 근데 우연치 않게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도 거의 3개월째 계속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 아, 공부를 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오시면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캐치를 하시고, 그거 가지고 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보셨다가 오셔가지고 세미나 듣고 바로 뭐 이런저런 결정을 하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돈이 한 7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택을 사가지고 움직여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 본인 부모. 부모에 대해서도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기 힘드니까 네. 그것을 세금적으로 어떻게 유리하게 할 수 있나요?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상담,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리다 보니까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오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이 전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네,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오면 반갑고 두 번, 세 번 보면 또 반가워요. 그게 참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대충 이렇게 집어서 대박난 경우가 어딨어요. 그렇죠. 계속 네.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해야지 되는 것이고 네. 부동산 시장이 막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그렇죠. 건 아니지만 네. 계속 흘러나오는 뉴스들, 거시적인 네. 시각까지 다 이걸 압축시켜야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네네. 오시는 분들께서 네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대표님? 저희 세미나장은 보통 이제 그 금전적인 여유가 집이 최소한 두세 채 이상 되는데 네네. 되는데 내가 집을 더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샀을 때 세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면 보통 세금을 알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10개를 사도 마음이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개, 두 개 사시는 분들이 그럼 세금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지각색으로 다 오시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웃라인 싹 잡혀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시면 되고 저렇게 가시면 되고가 딱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셔서 개운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윤아 대표님이 또 한번 싹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경제 이론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동산이 나한테 어떻게 접목되는 가는 쉽게 또 제가 뒤에서 따로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많은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데 듣고 또 듣고 신청 또 하시고 또 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고 어느 날은 아파트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안에 그 많은 거를 전달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루는 아파트만 잡아드릴 때가 있고요. 또 손을 들어보세요 물어보면 요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네. 50% 이상의 수익형이라 수익형을 사는 제대로 사는 방법, 제대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사야 되나, 어떤 식으로 사야 내가 차익을 볼 수 있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잡아드리고 오, 있죠. 좋네. 아까 방금 우리 시청자분이 네네, 뭐 1억 그런 분들, 뭐 5천에서 네. 2억 정도 네네. 자본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는 사실 너무 광범위하니까 못 풀어드리죠. 네. 하지만 세미나 이용하시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신하선 대표님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네. 거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거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 정보 저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3번 여기로 전화주셔야 돼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E&R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철분 이사님의 매물 먼저 볼게요. 오늘 어느 쪽 준비하셨습니까? 네, 용산에 투자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을 할 수 있는 용산역에 바로 붙어있는 신계동에 있는 투룸주택 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상업지역 보험가는 그런 임대수요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계동 잠시 뒤에 가볼게요. 그리고 박준현 소장님, 네. 너무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두 곳 어느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액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과 더불어 높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강동구 성내동 매물과 서초구 우면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성내동 보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강동역에서 걸어서 5분, 둔촌동역에선 걸어서 8분입니다. 올 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이 있고요. 3룸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이 매물 추천 포인트 먼저 살펴볼게요.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인데요. 자, 이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해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3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10.6%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인데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도보 5분, 그리고 둔촌역과 8분 거리에 위치하여 강남권까지 진입이 20분대에 진입을 할 수 있고, 2016년 황금라인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2017년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 13.1km 구간을 연장공사 완료 시 성남에서 남양주를 잇는 중요한 지하철 노선으로 자리매김하여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에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풍부한 개발 호재로 첨단 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 사업, 더불어 첨단 업무단지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문화, 유통, 의류, 그리고 호텔 등의 시설을 유치할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과 그리고 고덕지구와 둔촌동, 그리고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배우 수요주로서 주목받고 있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적인 특징 살펴드릴게요. 일단 앞서서 지하철 노선 두 곳, 두 개 역과 인접한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뭐 도로망이나 뭐 주변 편의시설이나 뭐 네,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 좀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까지의 이동이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그리고 2016년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 예정 등으로 앞으로 더욱더 교통 여건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인데요. 강공서라든지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 할인점,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리 등을 가깝게 유치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수한 자연 문화 역사 문화 환경과 그리고 그린웨이를 구축하였는데요.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한강, 그리고 암사 선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한산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에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추천 포인트 체크해 주실 때요,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정말 많은 인력들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개발 호재들 조금 더 자세히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 호재로는 지금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인데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그리고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한 단계 발전시킨 개청 이래 최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제3지구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곳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그리고 R&D 시설, 유통, 상업, 문화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변모하게 되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호 뉴타운 개발 가속화인데요.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천호 뉴타운 개발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이 통과되었고 강동구에서도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요. 개발이 본격화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40층의 주상복합 999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일대 상권의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네, 임차 수요가 이 지역에 5만 명? 어마어마하겠네요.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 많고요. 교통여건 괜찮고요. 건물만 제대로 되면 되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오셨을 거고 준공이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2월 준공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6층 중 6층이며 전용이 62.21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4.83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거실로 이루어진 3룸이고요. 필로티 구조로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범용 CCTV, 그리고 LED 정등 설치와 고급 내외장재 사용, 그리고 결로방지 시공, 그리고 옥상에 개별 텃밭과 세대별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략형 건물로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공용 전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면 5m 도로 확보와 건물과 건물의 간격이 넓어 채광 효과가 매우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박준현 소장님은 늘 언제나 건물의 사진을 이렇게 꼼꼼하게 찍어 오셨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보니까 태양광도 그 설치를 해놨고요, 지붕에다가.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텃밭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다른 여태도가 우리가 봤던 매물과는 좀 이색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격이 맨 처음 또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실 때 저렴하다고 네.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네, 한번 맞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에 직접 와보시면은 더 뭐 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매매가 아주 저렴합니다.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의 동반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만 원, 그리고 실투자 6,5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690만 원에 수익률 10.6%의 고수익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첫 번째 매물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소장님. 네. 이 매물에 매수에 나설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한 가지 꼽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호재가 풍부한 지역은 후광효과 및 상권 활성화로 인한 꾸준한 임차인 확보가 가능해 분양 시점에 가치가 꾸준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급변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에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저희 정리하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매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 용산구로 가볼게요. 보시죠.
용산구 신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예요.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투룸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민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한번 볼게요. 신계동 용산구 속에서도 떠오르는 샛별 아니겠습니까? 네. 추천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용산의 그 개발 예상 구역 중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 볼 수 있는 지역이 신계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계동 같은 경우는 삼각지와 용산역 중간 지역에 샌드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용산역과 도보로 6분입니다. 그만큼 용산역의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용산역 하면 아시겠지만 1호선, 4호선, 중앙선, KTX, 경의선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분당선과 더불어서 GTX가 추가로 개통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의 교통 중심 측에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계동인데요. 온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심 지역에 실질적으로 신계동 같은 경우 상업지의 보험가능 지가 때문에 이 지역에 최초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룸 공급이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 매도 차익을 안고 갈 수 있는 입지가 뛰어난 매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 매물이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번 이 동네에 조금 이제 체크를 해드린 바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주변 맞습니다. 좀 봐주세요. 예. 제가 보면 후라이를 할 경우 가장 중심지의 노른자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바로 중심지의 옆쪽에 보면 삼각지, 한강로, 하단 쪽에 용산역, 더불어서 온유로 라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빠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장점이 용산역의 중심지역, 여기와 도보로 6분 거리라는 점이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 용산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10분 이내에 가능한 그만큼 뛰어난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도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태원, 그리고 하단 쪽에 용산역의 CGV의 다양한 멀티플렉스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상단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서울역에 롯데마트라든지 백화점, 여기에 풍부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좌측으로 공덕 비니스벨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임대차 수요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탁월한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큰 것들 위주로 많습니다. 뭐 캠프킴, 뭐 개발 비롯해서요. 뭐 많은 네, 것들 있잖아요.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용산 지역 현재도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5개 이상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분당선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현재 강남권까지 용산에서 이동할 경우 현재 40분 거리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은 10분 이내에 가동한다. 경유가 가능하는 그런 교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GTX입니다. GTX가 향후에 광역교통망인데요. 용산역과 서울역을 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중심축이 용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중장기적으로 2018년부터 일부 개방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개방을 통해 인접지역의 쾌적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전쟁기념관 맞은편이 캠프김 부지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여기에 63빌딩 건물에 거의 7개, 8개 동역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풍부한 고용인력이 5만 명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접지역, 본 매물이 인접지역이 실질적으로 직선거리 500m 정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 창출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 지역과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또 고급 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죠. 7성급 호텔의 이 지역에 1,800실 규모로 대형 호텔이 들어서면서 인접지역의 가치는 한 단계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강변 개발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실질적 영향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산 그 업무단지죠. 이 부분이 그만큼 이 지역의 가치를 마이너스 시켰는데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이 주변 지역에 또 다시 한번 업무단지 개발이 또 확실시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최소적으로 인해서 그만큼 높은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으로 캠프 부지에 거의 4배 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용산 신계동에 위치한 봄 매물에 대한 이 정보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쯤 네. 되면 이제 준공이 완료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 건물 6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바로 봄 매물 같은 경우는 용산에 언덕이 상당히 많은데 봄 매물은 완연한 평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앞면이 7m 도로이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봄 매물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 구조고요. 총 5층 중 5층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가장 로얄층이면서 전체가 다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내부 구조입니다. 투룸이지만 기본적으로 풀 옵션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마칠 때 실질적으로 그만큼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넓은 거실이 장점으로 인해서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데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웬만한 지역도 보통 2억 5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봄 매물 지역 보시면은 3.3제곱미터당 보통 3,500만 원 호가하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공급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봄 매물 가격이 저렴하죠.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제 전세가가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3, 4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임대로 월세 놓을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1969를 활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1억 6천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이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금리 부분 1969에서 3.5%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수익률도 8% 정도 용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안정적 임대 수익을 안고 가면서 향후에 개발에 따른 매도 차이 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위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사님 그것도 네. 짚어주세요. 이 매물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괜찮을까 하고요. 또 혹시 네. 이제 매수에 나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유의할 사항 함께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신축 같은 경우는 임대를 안정적으로 안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적인 면에서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약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고 나면 가격이 오르듯이 실질적으로 2, 3년 보유하셨다가 파실 경우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미련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 이후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또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용산구 신계동 매물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박준영 소장님의 매물 볼 겁니다. 마지막 매물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서초구 우면동으로 가시죠.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입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금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를 주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져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저희 이 매물을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풍부한 임대 수요인데요. 일단 대기업의 그 배우주거지로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 연구센터 가 완공되면 약 1만 명의 연구원이 상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인근은 이미 입주한 KT 연구센터와 LG전자 연구센터 등 300여 개의 연구소와 함께 상주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해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자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은 희소 가치인데요.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임대값이 집값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시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매물로서 시세 대비 저렴하여 1,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단기 시세차는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알 것 같아요.
매물 뒤에 산 있고 앞에 양대천 흐르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그곳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좀 더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말씀드리는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과천과 의왕 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10분 내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남권의 생활 환경과 편의시설인데요. 강남권역에 해당되므로 이마트, 코스트코, 하이브랜드, 그리고 센트럴 시티, 그리고 고속터미널, 그리고 예술의 정당 등 고품격의 문화와 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도심이지만 주위에는 양재천,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우면산, 그리고 구룡산, 대모산 등이 가깝게 있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이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근에 있는 전철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예요. 걸어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걸어서는 좀 거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차량으로 움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을 선택해 오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개발 호재들이 있지 않을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기업들 연구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 어떤 기업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부상하는 지역인데요. 서초구 우면동 연구개발센터 단지에 KT, 그리고 LG전자, 현대, 기아 등 300여 개의 연구소와 함께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에 삼성전자가 입주시 약 1만 명의 상주 인원과 3km 범위 내 연구개발센터만 무려 300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해 풍부한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는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가 입주시 지역상권 매출이 연간 최소 3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수혜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서초구의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6만 9,575제곱미터에 총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이전이 완료되면 많은 유동인구 활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서초구의 또 하나의 상징 건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재 꽃시장 우리나라 최대 농식품 산업의 거점 시설로 개발 추진 중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양재 꽃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에 필요한 복합 기능을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 아그로밸리를 탈바꿈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값이 집값 상승에 일조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연구진들 또 의료진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아마도 이 인근 지역이 좀 굉장히 두터운 임대 수요층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도 보니까 앞서 살펴봤던 두 번째 매물과 마찬가지로 6월에 이제 신축이 될 준공이 완료될 건물이에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5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행정 업무상 또 이렇게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6월 준공인 32세대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5층 중 2층이며 전용이 45.82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0.20제곱미터에 방 2개, 주방 그리고 욕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남향의 3배 구조로 채광이 우수하고 별도의 발코니가 있어 공간 활용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2대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는 에어컨 그리고 드럼 세탁기 풋박이장을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외부 고급 자재 시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방으로 CCTV를 16대를 설치하고 화재에도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우레탄 단열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분석 들어갑니다. 앞에서 체크를 해드렸지만 실제 투자 금액이 전세 줬을 때 1,000만 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이제 분양가가 저렴한 부분도 있고 전세가 네네. 뭐 높은 부분도 있는데 워낙
이 건축주께서 양심적인 분이라 매매가를 아주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2억 8,500만 원이고요. 임대가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1,500만 원이고요. 월세 수익과 단기 시세 차익을 보실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1억 8,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고 연 552만 5천 원의 수익률 1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매물에 대해서도요, 소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에 나서실 때 주의할 사항이거나 혹은 이거는 꼭 알아둬라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므로 입지나 매수 가격 등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입지 여건과 그리고 방법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큰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따져볼 거 다 따져보셔야 돼요.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매물 정보 꼼꼼하게 전해드린다고는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좀 제한은 있을 겁니다. 직접 가보시는 것도 분명 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습니다. 2077-6393번으로 전화주시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에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